보령 해저터널 구경 왔는데요. 보령 해저터널 옆에 대천항 수산시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싱싱한 해산물이 막쫙 깔렸네요. 그다음에 저 저거 어디서 사용하냐면 양념. 여기 우리가 많은 거 많은 거 많은 거 언니 이것도 아주 짧아봐. 어차피 해가 안 나와요. 해는 안 나올까? 냉우탕 요리로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해는 이거 회 다 이거 회 이거 다 뜨고 회에서 나오는 홍합이에요. 홍합 자연산 양식. 만져가면서. 이런 거는 네 개가 2만 원 정도 해요. 네 개 2만 원. 택배도 가능하고. 택배도 가능해요. 네. 이게 자연산 홍합이라는 거 이게? 네. 아. 이거는 사시려면 주문하셔야 돼요. 전화 주문. 전화 주문 하는데 맛이 어떤지, 국물이 어떻게 우러나오는지. 맛은 끝내주고요. 국물은 소고기 국물 내듯이 뽀얘갖고요. 진짜 몸에 좋아요. 소뼈 국물보다 나아요.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지?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인터밥을 하셔야지. 많이 오세요. 저기 놀... 아줌마 있잖아. 저 아줌마가 본 항상 자리 잘 지키는데. 해 진짜 예쁘겠다.